안녕하세요. 불꽃 다이어트 부중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말썽을 부려서 겨우 해결했습니다. 제가 펌을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한참을 낭비했습니다. 오늘은 펜홀더 라켓의 무게중심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펜홀더 유저시라면 누구나가 고민하고 있을 법한 이야기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라켓의 무게가 보통 80g 중후반부터 110g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몇 그램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실제 사용해보면 확연하게 느껴지죠. 그만큼 사람의 감각이 예민한 것 같아요. 10에서 20g 차이인데 확연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말입니다. 조금 무거운 라켓을 선호하는 사람은 납작한 납을 구해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납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편법인데 라켓의 무게 중심을 살짝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집중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저같이 손이 좀 작으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방법이니 참고해 주세요. 말씀드리기 앞서 본인의 탁구 스타일을 먼저 뒤집어 보셔야 됩니다. 슈트와 디펜스 위주의 플레이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저처럼 드라이브나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참고 바랍니다. 디펜스 플레이를 선호하면 라켓의 무게 중심이 중앙에 있는 게 좋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면 라켓의 무게 중심이 라켓의 끝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무게 중심은 중앙에 있을수록 안전하게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립 잡고 있는 끝쪽으로 갈수록 볼이 좀 더 강력해집니다. 회전 반경이 크고 원심력의 바깥쪽에 무게가 실릴수록 공의 파워는 올라갑니다. 과학이죠.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작은 관계로 라켓을 사면 그립을 좀 많이 박아내는 편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라켓의 무게 중심이 끝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무게추를 부착하지 않아도 스윙을 해보면 라켓 끝쪽이 상대적으로 살짝 무겁게 느껴집니다. 실제 무게는 가볍지만 스윙을 하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제 플레이 스타일과 라켓의 무게 중심이 잘 맞아서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손이 커서 그립을 많이 깎지 않고 플레이 스타일이 공격적인 분들은 조그마한 납을 라켓의 끝자리에 부착해서 사용해보세요. 납을 부착하실 때 위치는 그립에 가까운 쪽과 먼 쪽으로 나눠서 위치를 변경해가며 본인한테 가장 맞는 곳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느끼실 겁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요. 저의 생각은 라켓의 무게에 치중하기보다는 라켓의 무게 중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변화를 살짝 줘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